자, 오늘은 신박한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 요거 이렇게 통 누르면 이렇게 보이긴 속에 이렇게 침이 하나 나옵니다. 뭐 하는 거냐면 계란을 삶을 때 우리가 이제 잘 까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죠? 그러면 구멍이 하나 뚫렸습니다. 자, 새로운 계란 됐죠? 네,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뚫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 약돌에 물에 해도 계란이 잘 까진다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정성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요게 제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집에 있는 그냥 핀을 이용해도 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계란이 팍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걸 하고, 원래는 상온에 있는 계란을 삶아야 되는데,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거든요. 요거를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삶는데 두 번째 중요한 팁. 끓는 물에 넣어야 됩니다. 끓는 물에 아까 구멍을 표시 안 납니다. 먼저 구멍을 내도 요 계란을 살포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요. 반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타이머 7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담가야 되죠. 그래서 계란 삶을 때 식초나 소금은 계란 까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식초나 소금은 계란 껍질 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찬물은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밥을 찬물로 계란을 씻어내야지. 네, 계란이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잘 까졌지요. 이게 반숙이 계란 껍질 까기가 상당히 이렇게 매끄럽게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이따가 반숙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리는 상태의 계란이 반숙이 완성되었습니다.